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이 진짜 오래된 건물인데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난로를 켜도 시간이 한참 지나야 사무실이 겨우 따뜻해지는 정도인데요. 한겨울에는 난로 옆에만 붙어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농땡이를 피우게 되죠.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사무실 전기세는 제가 내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조금 많이 먹지만 따뜻하다는 오박난로를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가 참 컸는데요. 난로 주변 1m 정도만 따뜻하다고 할까요? 오박난로 하나만으로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탁상용 미니 온풍기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은 뭐 부속품도 없고 복잡한 제품도 아니라서 언박싱이 필요 없죠. 사실 추천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 제품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환불을 한번 받았습니다. 판매자분이 응대를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탁상용 미니 온풍기라는 이름처럼 사이즈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가로 11cm, 세로 20cm 정도인데요. 상당히 컴팩트하죠. 그렇지만 성능은 컴팩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직구 제품이라 110V 코드로 되어 있어서 돼지코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코드를 220V로 교체하면 사용이 아주 편리합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온미 탁상용 온풍기를 선택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디자인입니다. 탁상용 미니 온풍기는 별의별 제품들이 다 있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제품이 많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좋은 적당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전 기능인데요. 마치 선풍기처럼 좌우로 회전을 합니다. 이 기능이 진짜 좋은 게 회전이 안 되면 한쪽만 너무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회전이 되기 때문에 골고루 따뜻해져서 정말 좋습니다. 이 제품은 냉풍 기능도 있습니다. 그냥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에어컨 바람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데요. 조금 아쉬운 건 바람이 나오는 거리가 대략 50에서 60cm 정도로 짧다는 겁니다. 탁상용 선풍기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느낌이죠. 사이즈가 작아서 전기세는 별로 안 나오겠네 싶지만 출력이 800W로 만만치 않습니다. 사무실은 제가 전기세를 내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집에서 사용한다면 누진세까지 더해져서 10만원이 훌쩍 넘는 전기세가 나올 수 있는데요. 사이즈가 작다고 우습게 보면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온풍기의 장점은 켜자마자 즉각적으로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는 건데요. 저처럼 가능한 빨리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분께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기가 건조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드라이어 바람을 계속 막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단점은 소음인데요. 제품 설명에는 저소음으로 조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약을 아주 제대로 팔고 있죠. 제품 소음은 50dB 정도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컴퓨터 한 대가 옆에서 계속 돌고 있는 느낌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침실에서 잠깐 사용했었는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품 내부에는 알루미늄 가열판이 있고 뒤쪽에는 컴퓨터 쿨러에 있는 것 같은 프로펠러가 있는데요. 이 프로펠러가 돌면서 따뜻한 바람을 계속 공급해줍니다. 바람이 상당히 뜨거워서 작은 방은 금세 훈훈해질 것 같은데요. 30분 정도 틀어놨을 때 온도와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온도가 올라가는 반면에 습도가 떨어지면서 실내 공기가 상당히 건조해집니다. 가습기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온풍기에 가습기까지 일이 너무 커지죠. 제품 상단을 보면 버튼이 두 개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은 전원과 단계를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회전 버튼입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면서 위쪽에 주황색 불빛이 들어오는데요. 이건 뜨거운 열풍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한번더 누르면 초록색으로 불빛이 바뀌면서 냉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전 버튼은 한번 누르면 회전이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회전이 멈춥니다. 복잡한 제품이 아니라 사용법이 아주 간단하죠. 안전장치는 물론 있죠. 제품이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지고요. 고온 차단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과열이 되면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자가도 있을 건다 있고요. 온풍기를 켠 상태에서 제품을 만져보면 앞쪽에 있는 철망을 빼고는 전혀 뜨겁지 않은데요. ABS 방화 방염 소재를 사용해서 가열을 해도 외피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운미 탁상용 미니 온풍기는 기본 기능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즉각적으로 잘 나오죠. 그렇지만 조금 시끄럽고 건조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바란다면 온도 설정 버튼도 있고 조용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쉽네요. 2만 원대 제품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너는 참 좋은데 너무 시끄럽다. 아쉽네.